또 어딜 그리 가실까? 어, 그런데. 이건 남대문. 남쪽으로. 요건 서대문. 눈 안 달아서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. 여기 서대문. 공간을. 누군가의 산소를 둘러싼 기다란 돌담. 마을을 지키는 읍성처럼 웅장하게 둘러진 돌담도 혹시? 여기 영감 산소 둘레에 이 담을 내가 쌓은 거야. 산소가 그러면? 우리 영감 산소. 정원의 비밀은 남편의 산소였다. 25년 됐어. 여기다 산소 쓰고 그 해부터 계속 날마다 여기와 살다 보니까 공원이 된 거야. 정원이 된 거야.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9천여일을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할머니. 산소 가는 길이었어요. 아, 꽤 길. 그 하루하루가 길 위에 담겨 있다는데. 내가 그렇게 길가에 화초를 많이 심고 별장난 다 해놓고 돌팝도 많이 쌓고 그랬지. 산소 오느라고. 산소 오는 길이니까. 나 상상도 못했어요. 남편의 얼굴과도 같은 산소 주변을 아름답게 밝혀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갖고 왔다고. 여보, 손님이 왔어. 아, 나 몰라, 나 모르겠다. 아이고. 부인 손님들이 오셨는데. 알아? 세상에 허무하지. 늘 그렇듯.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여기 와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. 와서 이렇게 보면 편안해. 내가 매일 오지 마지. 매일 하루도 안 빠져. 영감 얼굴이잖아. 공군이 25년은 매일 같죠. 아, 진짜 참. 하루에도 여러 번 풀이 무성해질 겨를 없이 님의 곁에 앉아서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할머니. 그냥 궁금증이 나 괜히. 그것도 병인가 봐. 우산을 쓰고 와요. 비가 오는데도.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와. 여기 왔다 가야 마음이 편해. 집에 가야지 또. 잘 있어요. 내 또 올게. 25년의 긴 세월 동안 허리가 조금 굽고 어느새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 힘든 줄도 모른다. 뭐 하나 떨어지지 않게. 그런데